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은 CSS를 이용해서 HTML의 엘리먼트의 위치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제어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타입들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포지셔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위치, 절대 위치, 고정 위치, 그리고 정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상대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상대 위치는 그 포지션의 값으로, 포지션이란 속성의 값으로, 릴러티브를 지정을 하게 되면, 상대의 위치가 됩니다.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면서 상대 위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죠. 자, 예제를 카피해서, 제가 콘솔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예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예제는 기본적으로, 우선 div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클래스명이 other고, 그리고 텍스트로 other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iv 엘리먼트가 또 나오는데, 이 엘리먼트는 클래스명이 parent입니다. 그리고 parent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클래스명이 me라고 하는 div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강조한 이 부분은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녹색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CSS로 other라는 클래스와 parent라는 클래스에 보도 값을 녹색을 줬죠. 그리고 마진 값을 5픽셀을 줘서 엘리먼트가 5픽셀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me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그 선택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me라는 클래스는 누구죠? 예, 바로 요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클래스명이 미니까. 그리고 엘리먼트는 요 실행된 결과에서는 붉은색 박스가 저 엘리먼트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포지션의 값으로 제가 릴러티브를 지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 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의 어떤 포지션 속성으로 상대 위치를 준 겁니다. 그럼 저 엘리먼트는 상대 위치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상대 위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left라는 값을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50픽셀이라고 주게 되면 이 엘리먼트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움직였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 부분 있죠? 그 left 50이라고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붉은색 엘리먼트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왼쪽 측면의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50픽셀만큼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예. 반대로 이걸 탑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있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역시 50픽셀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보툼으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엘리먼트가 원래 있었던 위치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50픽셀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로 이게 절대 그 뭐죠? 상대 위치 속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요그 뭐죠? 포지션 타입을 제가 지워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한번 보시죠. 엘리먼트가 원래 위치로 원복했죠. 그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이게 바로 기본값이라는 건데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럼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타입의 포지션 타입은 옵셋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툼이나 left, right, top 같은 것들이 offset이라고 하는 건데, offset을 이용해서 엘리먼트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static 타입인 경우에는 offset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relative를 주게 되면, 그리고 bottom의 값으로 50픽셀을 지정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예상했던 곳으로 이 엘리먼트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상대 위치의 특성입니다. 근데 상대 위치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탑이라고 주면은 이 엘리먼트가 밑으로 내려가죠. 자, 상대 위치는 부모 엘리먼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 이 me라는 클래스의 부모 엘리먼트는 parent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 parent 그
미라는 클래스가 없으면 parent 클래스의 요 녹색 박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죠. 예, 줄어들었죠. 미 클래스의 부피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요거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 부모 알리먼트의 크기가 확장됐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offset의 값으로 탑을 주면, 그리고 50픽셀이라고 지정을 하면 부모 알리먼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대로죠. 즉, 부모 알리먼트는 이 자식 알리먼트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식 알리먼트가 이만큼 떨어져도 부모 알리먼트는 그 알리먼트의 크기만큼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절대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위치는 예, 포지션 속성으로 absolute를 주면 절대 위치가 됩니다.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절대 위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제는 앞서서 우리가 상대 위치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예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HTML 셀렉터를 이용해서 HTML 엘리먼트의 보도로 1픽셀에 파란색 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외곽에 있는 파란색 라인은 HTML 엘리먼트를 의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미 클래스에다가 제가 포지션 값으로 absolute를 줬습니다. 그럼 absolute는 뭐죠? 예, 절대 위치가 absolute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이 absolute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포지션 타입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제가 relative를 주어볼게요. 자, relative는 어떻게 되나요? 화면이 커졌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요. 자, 제가 absolute라고 다시 포지션의 값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 붉은색 박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가요? 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녹색 박스는 부모 박스죠. 부모 엘리먼트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었냐? 마치 이 붉은색 엘리먼트가 자식이 아닌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붉은색 엘리먼트의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었냐? 부모 엘리먼트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컨텐츠 크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 절대 위치는, 절대 위치를 어떤 엘리먼트에 지정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는 부모 엘리먼트와 관계를 끊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 위치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성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위치에 대한 겁니다. 자, left라고 제가 0이라고 주고, top을 0이라고 offset에서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붉은색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나요? 예, 파란색 라인의 왼쪽 상단으로 붙었습니다. 파란색 라인은 뭐라고 했죠? HTML 엘리먼트라고 했습니다. 즉, 절대 위치로 포지션의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의 위치의 기준값은 HTML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지금 left와 top을 0으로 지정했을 때는 이 엘리먼트가 자신의 기준점이 되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left와 top이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 엘리먼트가 자기 자신의 원래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거는 파이어버그로 제가 요소 검사를 해서 이 엘리먼트의 현재 그 left와 top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컴피티시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면 그 엘리먼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CSS 프로퍼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박스 모델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과 레프트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레프트는 지금 18픽셀이고 탑은 64픽셀입니다. 자, 18픽셀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이 18픽셀이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64픽셀입니다.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absolute 포지션을 지정을 한 상태에서 그 엘리먼트의 offset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엘리먼트가 자기의 원래 위치, 그 위치에 해당되는 offset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18 64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473이고 예, 버튼은 317픽셀인 거죠. 이해가시죠? 바로 이게 그 절대 위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세 가지입니다.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고정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정위치는 기본적으로 절대 위치와 똑같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그 엘리먼트의 위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HTML 엘리먼트라는 점, 이런 것들이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스크롤에 대한 기능이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 예제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parent 클래스 뒤쪽에다가 other2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먼트는 굉장히 길어서 이 엘리먼트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요 예제가 이렇게 스크롤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스크롤을 이렇게 건들건들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붉은색 박스가 스크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공중부양한 것 같죠? 예, 픽시드라고 하는 값을 포지션에다가 주게 되면 그 엘리먼트는 고정위치 엘리먼트가 됩니다. 고정위치 엘리먼트가 되면 요 스크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배경 이미지 같은 것들을 쓸때이 스크롤을 해도 똑같은 위치에 그 엘리먼트가 고정되도록 하는 경우에 이런 그 고정위치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적위치가 있습니다. 정적위치는 static positioning이고 포지션의 값으로 static을 주면 정적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먼트의 포지션 값을 특정하지 않으면 그 엘리먼트는 static positioning 타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포지션 그 정적 위치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자, 정적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left, top, right, bottom 같은 offset이 무시가 됩니다. offset 값을 지정을 해도 요런 값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적 위치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포지셔닝 비교라고 한그 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적 위치, 상대 위치, 절대 위치, 고정 위치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 위치는 무엇이고, 부모와 자식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또 오프셋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스크롤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요 문서를 잘 보면서, 각각의 그 포지션 타입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